자, 한번 보자. 19는 인물, 일화, 기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다음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건 재밌는 거 하나만 현상. 이 순서대로 이 번호가 매겨져 있어. 그래서 한줄 있고 밑에 보고 한줄 있고 밑에 보고 이러면 돼. 앞으로 알았지? 순서대로 돼 있다. 듀어링 어 차일드후드 이얼즈는 그녀였던 뭔데 어린 시절 회중에 아티스트 토미라는 밴드 보냈어요. A lot of time, 많은 시간을 아웃도어 밖에서 making things, 물건을 만들어 from flowers, 야 꽃과 먼지로부터, 꽃과 먼지로부터. 그럼 1번 봐봐. 어린 시절에 꽃과 그로 뭔가를 만들면서 시간을 보냈네, 맞네. 자, 그때 타미와 그녀의 가족은 자 이사를 했어요. 어디에? 우드랜드는 숲이야, 뉴욕주 숲에서. 자, 얼번 시리는 도시 쪽으로. 아웃사이드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교회 자, 이 바깥쪽에 있는 도심 지역으로 이사를 했대. 그러니까 뉴욕주에서 캘리포니아주로 이사를 한건 틀림없는 사실이지. 여기 보면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자, 그러면 경험은 메이드, 만들었어요. 그녀를 뭔데 오여보가 알다야, 보다 많이 알도록. 화라주 고잉어, 뭐가 진행 중인가,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뭐가 진행 중인가. After returning to New York State, 뉴욕주로 다시 돌아왔네. Her family, 가족과 함께. 그런 후에 타미는 faced, 직면해. Another lesson은 또 다른 교훈. In growing up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교훈에 직면한대. 자, 그러면 어떤 교훈인가 보자. 빙이 빠졌어. Gifted child. 그럼 선생님 잘 들어봐. 명사인데 빙이 빠진 분사구문이야. 자, 그러면 그냥 주어 수식 해도 돼. 야, 재능 있는 학생이었던 그녀는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자, 그녀는 was sent, 보내죠. 어디로 보내진가 보니까 칼리지, 대학으로. 자, when she was just 14, 14살 때, 조금 천재형이었나 봐. 14살 때 대학으로 갔대. 다음에는 그래서 어떻게 돼? was able to earn. 자, 받을 수 있었대. 뭘 받니? earn이 얻다 받다야.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고, 그리고 대학 학위도 뭔데? 받을 수 있었대. 14살 때 그녀는 뭔데? 재능학생으로서 14살 때 대학에 보내졌대. 그래서 뭔데? 자, 타미는 뭐 했니? 고등학교 졸업장도 얻으면서 대학 학점도 땄다. 이 말은 고등학교 다니면서 대학교에 가서 강의도 들었다. 이런 얘기야. Before 뭐 하기 전에? Try her hand on은 손을 담그다. 이 말은 시도해보다 이런 말이야. 손을 시도하다는 것은 시도해보는 거야. 많은 서로 다른 직업을 시도해보기 전에. 그러면 4번 봐봐.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지 못했다 했는데 여기는 고등학교 디플로마 졸업장을 받았다고 했네. 어는 받았다, 얻다 이 말이야. 4번이 틀렸네, 그제? 자, 마침내 그녀는 무부터 이사를 했어요. 어디? 산타페 뉴멕시코로. 그리고 그녀는 자, 연구를 했어요. At the Institute of American Indian Art는 인디언 예술 학교에서. After graduating, 졸업난 후에. 그 인스티튜션, 학교를 졸업난 후에 she remained active. 그녀는 활동적으로만 머물렀네. 그 학교와 더불어, 그리고 그 학교에 있는 박물관에서 활동적으로 일을 하면서 머물렀대. 자, 그러면 답이 4가 첫 번째는 되겠네. 그죠? 그래서 4가 틀렸어요. 티나, 자, 이 LOE에 관한 다음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이랬어요. 일치하지 않는 거. 자, born in Marco. 자, 조지아에서 in 1949, 1949년에 태어나네. 태어났네. 어떻게 태어났어요? 자, youngest of the five children은 다섯 명의 아이 중 막내야. The youngest니까. 막내. as 정도가 앞에 빠졌다 보면 돼. 막내로서 태어났는데. 자, 그러면 분사구문인데, 분사구문은 항상 주어를 수식해도 형용사적으로 해석해도 해석이 잘 돼요. 그래서 태어난, 자, 티나 맥 엘로이는 grew up, 성장했어요. listening to, 들으면서. listening to가 5형식이에요. 그래서 뭔데, 어머니가 reading books, 책을 읽어주는 걸 들으면서, 그리고 또 이거 비어, listening to. 자, 할아버지가 tell stories, 이야기를 말해주는 걸 들으면서 성장을 했어요. 자, 그럼 1번은 나와 있죠? 막내 아들. 자, she earned the English degree. 그녀는 영어 학위를, 자, 이 Spelman College 대학, 애틀랜타, in 1971, 1971년, 애틀랜타, 자, 스펠맨 대학에서, 자, 영어 학위를 얻었어요. 그래서 2번도 나와 있죠, 보면. After graduating, 졸업 후에 she joined, 그녀는 Atlanta Institution's Copy Desk. 하여튼 회사 이름이야. 아, 그래서 뭔데?
아틀란타 컨스티튜션의 카피데스크에 가입을 했어요. 카피데스크는 뭔가를 복사하는 책상이다, 그죠? 자, 어떻게 책상, 자, 거기에 조인을 했는데, 자, the first black woman은 최초의 흑인 여성이었어요. On the newspaper staff는 뉴스페이퍼 직원 중에서. 에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3번도 나와 있죠? 보니까. 자, 3번 보세요. 자, 아틀란타 컨스티튜션 최초의 흑인 여성 직원이었다. 자, in nearly two decades, 거의 20년이 지나서, with the daily 신문에서 일한 지 20년이 지난 후에, she supervised, 그들은, 자, 감독을 했어요. 뉴스 디자인을. 그리고, wrote, 자, entertainment pictures는 뭔데, 이 오락 특집물을 썼고, 그리고 and, 세 번째 마지막이요. reported news, 그리고 뉴스를 보도했어요. She also worked, 그녀는 역시 일을 했어요. As a editor, 편집자로서. 그리고 copy editor, 카피 편집자로서. For the Charlotte Observer 잡지에 in North Carolina. 여기서 일을 했어요. 자, 그 다음 봐보세요. In 1982, 1982년, she began, 그녀는 시작했어요. Writing freelance article은 자유계약 어떤 신분으로서 글을 쓰는 것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뉴스페이퍼 칼럼. 자, 칼럼을 쓰기 시작했다. 4번 봐보세요. 자유계약으로 가사 쓰는 일을 그만두었다니까 틀렸죠.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4번 틀린 거예요. She instructed. 그리고 그녀는 가르쳤어요. 자, 사람들을. 어디서? At the writing. 자, workshop은 장문 강습회에서. 브룬즈윅 칼리지와 그 다음에 스펠맨 대학과 그리고 에모리 유니버시티 대학에서 자, 이 장문 강습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5분도 나와 있죠. She contributed, 그녀는 기고했어요. 자, CBS Sunday Morning 프로그램에 her postcard, 그녀의 포스트카드를 기부했어요. 포스트카드 from 조지아, 조지아로부터 온 포스트카드, 이것을 이런 글을 기고했어요. 기고했다는 것은 원고를 써서 보냈다 일이 되겠고,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번이 있죠. 1대1로 대조하면서 나가면 되겠어요. 뭐와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건 반복어구에 주의한다.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반복어구에 주의한다. 자, 그러면 This little act, 이 조그만 행동. 그러면 반드시 이 조그만 사실이 나오겠네. 이 조그만 사실은, evidently, 분명히 야기식이었어요. No end는 끝이 없는 headache, 두통. No end of headaches는 끝이 없는 두통을 야기시킨 거야. As a Barry's career는 Barry의 경력이 unfolded는 펼쳐질 때. 끝이 없는 두통. 그러면 뒤에는 두통거리가 나오겠네. 이제 두통거리 얘가 나와야 되잖아. 자, 베리 마저 그제 자, one of the world 세계 리딩은 주도적인 매스매틱스 수학가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은 always been 항상 prodigy는 신동이었대. 아이 신동. 그러니까 천재 이런 말이야. He left. 그는 떠났어요. Brock's High School of Science를 떠났네. After he, 자, his junior year는 자, 3학년일 때 이런 말이야. 4학년 학제에서 3학년일 때, in order to directly to, 자, MIT. MIT 대학으로 바로 가기 위해서, 자, 3학년 때, 4학년을 마치지 않고 간 거야. He left MIT. 그는 MIT를 또 떠났네. After his sophomore year는, 자, 2학년일 때, 대학 2학년 때, sophomore는 2학년이야. MIT 대학을 떠났어. Go to Princeton. 프린스턴대로 가기 위해서, graduate study는 대학원 공부를 위해서. 베리는 told me, 나에게 말해요. 뭐라고? He also left. 그는 역시 프린스턴 대학도 떠났어. After 1년은 1년 후에. To go study, 공부하기 위해서. 잉글랜드, 영국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To make a long story short은 그냥 속으로 외우면 돼. 긴 이야기를 짧게 말하면. 오형식이야. 긴 이야기를 짧게 만들어보자, 이 말이야. 짧게 만들어보면. The only degree, 유일한 학위. 자, 마추가 받은, 마추가 뭔데? 에버가 얻은 자 학위는 뭐밖에 없냐? 자, was the PhD from Princeton. 프린스턴에서 받은 박사학위밖에 없어. 대체 계속해서 월반을 했기 때문에 박사학위밖에 없다. 자, 그래서 박사학위밖에 없어. 그 다음 봐보세요. 자, when he was submit, 그가 제출한다. 그의 NSF, 요것은 우리말로 뭐야? 과학기금 재단이야. 여기 과학기금 재단에
그랜트 보조금 제한을 낼때 그는 변함없이 그 보조금 제한은 리턴데 리턴 요구와 더불어 무슨 요구? 정보를 달라. 고등학교 졸업장 아니면 대학 학위. 그러면 답이 여기 들어가야 되겠지. 두통거리가 생겼지. 이 조그만 사실은 뭔데? 학위가 박사학위밖에 없어. 이 박사학위밖에 없는 건 야기식에 끝없는 두통. 벨이 경력이 펼쳐질 때. 예를 들어볼까? 자, 그가 제출을 해. 자, 어떤 재단의 어떤 기금. NSF 재단의 기금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면 기금 제안서가 반환돼. 자, 뭐가 더불어? 요구와 더불어. 정보를 달라는 게 고등학교 졸업장과 대학 학위. 두통거리 아니야, 그지? The administrative assistant는 그러면 행정부서의 조교. 행정부서가 있겠지? 그 조교, 메리 맥퀼런은 그러면 would you write back은 대받았어. 그리고 말하고 그래. 뭐라고? This. 이것이 뭔데? 이것은, 자, not omission. 자, 생략한 것이 아닙니다. PhD가 프로페셔 먼데 맞주의 유일한 학위입니다. 이렇게 써서 보낸다는 거죠. 오케이? 써서 보낸다. 그래서 답이 자 4가 되어야 되겠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리 돼 있습니까? 자 가장 적절한 것은 엘리자베스 깁슨은 was walking 걷고 있었어요. Down the street 거리 아래로 맨하탄 upper west side에서. 그 맨하탄 어퍼 웨스트 사이드 지역 거리 아래를 걷고 있었어요. 자, 앤드 그리고 스파이드는 알아차리다. 어피서버는 한 조각의 예술품. 스퀴즈는 밀어넣다. 압착하다. 이런 말이야. 뷰티는 투 가비지 백은 두 개의 쓰레기 봉지 사이에 압착되어진 자, 미술 제품이야. 그것을 알아챘어요. 미술 제품을 알아챘으니까 뭐 그걸 가지든 졌든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자, 하여튼 미술품이 들어 있는 봉지를 보았다에 연결이 돼야 돼. 그러면 요것도 역시 반복어구를 생각해 보세요. 자, 봉지를 보았다. 1번 보세요. 그래서 깁슨 씨는 그것을 집으로 갖고 갔다. 야, 여러분들 쓰레기 봉지만 갖고 오면 바로 집으로 들어올 거 아니야? 그건 아니죠. 그냥 그 요것은 알것 같고. 자, 그다음 두 번째 봐 보세요. 두 번째는 if가 생략된 가정법이야. 만약에 깁슨 씨가 20분 늦게 왔더라면, 그것은 벌써, 픽업되어 갔을 건데, 이 말이야. 쓰레기 수집업자들이 여기서. 그래서 쓰레기 장소가 오지 않아서 남아있었다? 이거겠니? 자, 봉지를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바로 떠올랐겠니? 세 번째 봐보세요. 그녀는 유혹받았어요. 뭐야? 뭐, 그냥 걸어가 버리더라. 그때 그녀는 그러나 숙고 한번 보기 위해서 멈췄다. 그러면 시로 바로 연상이 되죠, 반복이. 그녀는 유혹을 받은 거야. 막 그냥 지나쳐 걸어가려고. 그러나 그때 그녀는 멈춘 거야. 한번 보기 위해서, 숙고해 보기 위해서, 그 예술품을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기 위해서 이런 말이야. 그녀는 had a real debate. 자, 그녀는 real debate는 뭔데? 그녀 자신과 토론을 한 거야, 그녀 자신과. 이래로 cheap frame. 이것은 아주 값싼 테두리를 가졌네. 그러나 그녀는 느꼈어. 그림만은 뭔데? 오버파워링은 아주 압도적이야. 그림이 억수로 멋진 것 같아. 이제 뭐 하겠니, 이걸? 집으로 가지고 가겠죠? 그래서 집으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깁슨 씨는 그것을 집으로 가지고 갔다. 그래서 집에서 그 그녀는, 자, 홍이 그것을 on her wall, 월은 벽에 걸어놨어요. Years later는 수전 후 she discovered 그녀는 발견했어요. The painting 그 그림이 was a three people 세 사람이다. 그러니까 three people이라는 그림이었다 이 말이야. Which had been painted 그것은 그려졌네. By the celebrated 유명한 20th century 20세기 멕시코 예술가 루피노 타마야에서 그려졌다는 걸 발견했어요. The painting had been stolen 그 그림은 도난당했고 그리고 나중에 thrown away 그리고 버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if가 생략된 가정법이야. If Gibson had come 이런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Gibson 씨가 20분만 늦었더라면 그것은 뭔데? 벌써 수거되어 갔을 텐데 그러나 늦지 않아서 수거되지 않았다. 그죠? 자, garbage collector는 쓰레기 모으는 사람들이 여기서. 그런데 instead 대신에 그 그림은 was returned 돌아갔어요. The original owner는 원래 소유주에게 그리고 옥션은 경매야. 경매에 붙여졌어요. By, 뭐야, 소비에 의해서,
million dollars는 뭔데? 100만 달러 이상으로 경매에 붙여졌어요. 네? 자, 그러면 주어서 주면 아마 10% 정도 받겠죠, 그죠? 다음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이네. 자, 보자. Long ago, 오래전. 이 라비 에브람 제이, 자, 이 트웨스키 이분은 decided 결정을 했어요. To go to medical school, 의과대학에 가자. Despite having a wife and two children. 자, 아내와 두 명의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뭔데? 세 번째 아이가, third child가, 자, on its way는 이제 길에 도중에 있었으니까 태어날 예정이었다. 이런 말이야. 근데 의과대학을 결정했다. 자, 그 다음 없어요. He managed, 그는 그럭저럭 pay the bill, 계산서. 수업료를 냈다 이런 이야기 수업료를 including tuition 그제 계산서를 낸게 수업료를 포함해서 for a while 잠시 동안 그러나 in the middle of 자 his third year는 그의 3학년 때 he 자 Abraham이 되겠죠 그는 어떻게 됐어요 was no longer 더 이상 뭔데 그렇게 수업료를 낼 수가 없었어요 in addition 덧붙여서 he was deep in debt 그는 빚 속에 빠졌어요 However, 그러나 his wife, 그의 아내는 called him, 그를 불러요. 그리고 told him, 그에게 자 말을 해요. 데디아라고. 에? Comedian Danny Thomas가 had pledged 서약했다. $4,000를 to help him, 그를 돕기 위해서. 에브리엄을 돕기 위해서. 에? 에브리엄은 어떻게 되와? 그가 medical school을 끝내도록 돕기 위해서. Mr. Thomas, 자, 이 Thomas comedian은 had married 우연히 만났어요. Official 공무원들. 자, 마켓 유니버시티 공무원들을 우연히 만났고, 그리고 공무원들은 told him, 그에게, 그 코미디언에게. 그 요것만 틀리네. 그죠? 요것만 토머스를 받았죠? 자, 토머스에게 말해준 거예요. 뭐라고? 자, about a rabbi에 대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마 이 에브레임이 유대인이었나봐. 랍비, 유대인, 랍비라 돼 있네. 자, who needed a financial need는 재정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랍비. To get through medical school랑 의과대학을 관통하기 위해서, 끝내기 위해서는, 예? 자, Mr. Thomas는 asked, 물었어요. How much money? 얼마나 많은 돈을 다지? 다지, Abraham. 납비 Abraham이 뭔데? 필요라는가? Hearing the answer, $4,000, 4,000달러를 들었을 때, he said, 그는 말을 해요. Oh, 그는 말을 해요. Tell your 납비. 자, 당신들의 납비에게 말하세요. He's got it. 그는 4,000달러를 가지게 될 거라고, 그죠? 자, Mr. Thomas는 is a Christian,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나, he generously, 그는 관대하게 a Jew, 유대인을 도왔어요. 아마, 이 랍비는 유대인에서도 좀 직책이 있는 사람에게 붙이는 이름인 것 같아요.